떡볶이끼리 소대를 하면 또 문제가 커지죠. 못하는 사람들끼리는 소대를 하면은 같은 팀한테 엄청난 민폐를 끼치는 행동이라서 웬만하면은 삼가하는 게 좋은데, 솔직히 진짜 못하는 애들끼리 소대하는 걸 그렇게 말릴 순 없는데 웬만하면 삼가하는 게 좋아요, 진짜. 하지 말라고 말릴 순 없지. 근데 그 3명으로 하여금 아군 나머지 12명은 무슨 죄야 도대체? 게임 시작부터 지는 꼴이잖아. 지고 시작하잖아. 자, 이번 리플레이는 LT-43이라는 소련 8티어 경전차 리플레이고요. 아이디는 트롤링 언더바 키드 언더바 아모님이고요. 맵은 빙하의 남팀. 자주포 한 대씩 있는 구탑방입니다. 쌍안경을 끼신 거 보니 어느 정도 등대 플레이도 하면서, 이 탱크가 이제 등대뿐만이 아니라 기동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초반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탱크 중에 하나거든요. 빠르게 적들을 스팟 때리고 스팟딜을 먹고 나도 적들을 몇발쏠수 있는 기회가 있는 탱크라서 이 자리가 되게 좋죠. 적들을 빠르게 스팟 때리면서 한두 발쏠 수도 있는 자리. 근데 이제 이 탱크의 장점만 말했는데 단점이 뭐냐? 관통력이 별로 안 좋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레베 같은 탱크는 거의 못 들은다고 보면 되고, 경유찬대가 위로 올라가고요. 와, 방금도 다 같은 경전찬대도 못 뚫죠. 관통력이 별로 안 좋아요, 이 탱크가. 봐요. T-34 옆통수도 못 뚫어요. 괜찮아, 관통력이 몇이지? 176? 8티어가 관통력이 176이라면은 정면에서 헤비 장갑을 뚫기가 쉽지가 않은 관통력이거든요? 각이 제대로 져 있다면은? 아군이에요. 아군 바샤 12톤을 쏜것 같은데? 이 맵에서 가운데를 또 비우면 안 돼요. 지금 이분이 하는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해야 되는 플레이예요. 경전차 지금 아군 바샤 12톤이 죽은 입장에서 LT-43이가 계속 이 앞에서 어그로 끌어주고 적들 스팟 때려주면서 가운데 지역을 어느 정도 장악을 해줘야지, 이 가운데 비어버리면 무슨 문제 생기냐면요, 적군 경전차들이 스팟을 때리면서 아군 구축들을 야근야근 잡아먹기 시작해요. 그이 맵은 형상이 어때요? 가운데가 그 중앙 포지션이 있고 좌우로 라인이 구석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맵은 이 중앙 포지션을 장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양각을 잡히는 게 매우 높거든요? 적들이 가운데를 먹어버리면은 아군이 이쪽 라인에 밀는가 이쪽 라인에 밀 수가 없어. 특히 이쪽 라인이 더욱더 못 밀어요. 라인에 밀려서 만약에 이 앞으로 간다 치고 쳐봐요. 적배로. 적배를 라인에 민다 쳐요. 근데 가운데서 상이 겁나 날라와. 가운데는 항상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아군들이 이런 식으로 라인에 밀더라도 이 앞에 있는 적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적들까지 신경을 쓸수 있게끔 이 앞에 있는 적들을 계속 파 때려주는 플레이도 해야 되고, 그리고 또맵 특성상 경전차가 초반에 나들기가 힘든 맵이에요. 또 헤비 라인전을 가서 뭘 하겠습니까? 반대로 저 아래쪽 라인 가봤자 뭘 하겠습니까? 적 중형 혹은 헤비들이랑 정면 싸움을 해야 되는데, 사실상 경전차가 라인전을 할수 있는 맵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운데서 계속 뺑뺑이 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언덕 위를 장악해가지고 헤비라인 옆치기를 할수 있는 플레이,
그게 어떻게 보면 이맵에서 경전처가 해야 되는 그 플레이 중에 하나죠. 혹은 아싸리 여기 아래 H8이나 H9 쪽에 수풀이 많거든요. 여기 앞에 여기 호수 있고 수풀이 있는데 이쪽에서 아싸리 등대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제가 공방에서 몇 번 봤는데 여기서 등대 쓰는 게 좋은 점이 이 앞에 있는 적들을 스팟을 때려주면서 아군 병력들이 만약에 밀리거나 아군 병력들이 밀거나 했을 때 타이밍 봐가지고 적 베이스로 훅 들어가가지고 자주포 따는 플레이가 가능하더라고요. 이 자리가 그래서 등대 쓰다가 만약에 아군이 밀렸어. 근데 어차피 이 등대 자리로 적들이 안 들어와요. 웬만하면 적들이 언덕 위로 올라가거나 이 아래로 내려가서 아군 기지로 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군 기지로 어느 정도 적들이 라인을 갔다 갈 타이밍에 역으로 빈집 털이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자리가 은근 꿀이더라고요. H8 쪽에 있는 수풀에 숨어가지고 등대 쓰는 거. 혹은 지금 이분이 한 것처럼 가운데서 뺑뺑이 돌다가 언덕 올라와가지고 이 언덕 아래에 있는 적 헤비들 뒤치기 가는 플레이. 근데 이분은 이제 전자의 플레이를 하는 거죠. 후자라고 해야 되나? 방금 말했던 플레이. 하여튼 또 말이 많아가지고 전자인지 후자인지 모르겠다. 개꿀이지. 저 탱크 입장에서는 705는 앞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아주 정신이 사나울 거야. 안 뚫려요? 골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골탄 쓰니까 뚫리네. 아, 방금 원탄이었구나. 골탄 관통력 한 200 정도 되나? 218. 개꿀이죠? 아! 녹화 안 했다. 아, 이번 리플레이 녹화 안 했어. 아. 제기랄. 말 겁나 많이 했는데 녹화를 안 했어. 녹화 버튼 안 눌렀어. 아주 막판에 한 번 더. 관통력이 엄청 안 좋네. 공방에서 만나면은 나를 숭컹숭컹 뚫길래 제가 보통 요즘 8티어 물렁한 중형전차를 타다보니까 이 LT-43이 만나면 상당히 짜증나요. 얘가 차체가 되게 납작해가지고 각이 잘 져있어가지고 내가 쏘면은 도타이 나는데 얘가 날 쏘면 뚫려 내가. 그니까 멘탈이 깨지는 거야. 나는 8티어 중형전차인데 8티어 경전차한테 그 딜싸움이 안 되는 거지 쳐발리는 거지. 오히려 얘는 또 DPM도 좋아가지고. 근데 이제 직접 하는 플레이를 보니까 상당히 관통력이 안 좋네요. 좀 답답하겠네. 도탄이 되게 많고. 아 맞다, 트위치 방송에 그 영상 다시 보기로 녹화를 하면 되겠구나 내가. 근데 그것도 어차피 녹화 플레이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니까 또 10분 정도 또 멍 때리고 있어야 되는데. 뭐 이제 게임 이기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. 헤비라인 밀면은 이제 아군 병력들이 라인 압박을 할 거고 적 베이스에 있는 코네이랑 라인메탈 처리하면은 게임 셋이죠. 이 타이밍에서는 이제 여기서 저격을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가지고 지금 적 로레인이 혼자 고립돼 있거든요. 이쪽에 H6 쪽 이쪽 로레인의 뒤치기를 가는 플레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4호전차랑 로레인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로레인 뒤치기를 가거나 아니면 아싸리 빠르게 이쪽 벽에 붙어줘야 돼요. 경전차가 지금 타이밍. 왜 그러냐면은 아군 병력들이 지금 라인을 밀었어요. 근데
적 베이스까지 가려면서 지금 죽잖아. 이렇게 포부터 자유기 적 자주포 맞거나 구축 맞고 죽어요. 아고이 죽은 이유는 얘들은 아직 그 위장력이 굳이고 이속이 느린 탱크들이라서 적 베이스까지 가는 그 사이에 코네이라든지 라인메탈한테 쳐맞는 거죠. 근데 센스 있는 경전차였으면은 진작 여기서 저격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아군 병력들이 적 캐비들을 싸잡아먹는 타이밍에 이미 내려와가지고 적 베이스에 있는 적들을 압박을 하거나 스팟을 하는 플레이를 미리 했어야 돼. 지금 이분은 좀 늦었어. 플레이 스타일이 뭐 안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늦었죠. 경전차 플레이 방식이 좀 늦었죠. 한 두 템포 정도 늦었죠. 한 템포도 아니고. 아스트라 충각 코네이 사망. 어때 보면 이 빙하라는 맵에 남팀 경전차 플레이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? 되게 흔한 플레이예요. 이 플레이가 지금 이분이 막 되게 잘한 게 아니라 진짜 개흔한 플레이예요. 이거는 그냥 딱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제가 말했잖아요. 첫 번째는 이쪽 아래쪽에서 등대 플레이를 한 플레이. 한 가지는 여 가운데서 뺑뺑이 돌다가 타임 봐서 올라가가지고 헤비 라인 딜 지원하고 스팟 플레이 하는 거. 이 플레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빙하의 경전차가 남팀 경전차가 하는 플레이에 다 해요. 그냥 헤비라인 가서 여기서 헤비들이랑 일선 정면 맞짱 뜰 거야? 못해. 여 아래쪽 라인 가서 여기 일선 이 좁은 골목길 적과 다이다이 까야 되는 이 좁은 골목길에서 적 중형전차 혹은 뭐 구축이랑 1대1 다이다이 깔 거야? 못해. 결국 가운데서 뺑뺑이 돌거나 등대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분은 이제 가운데 뺑뺑이 돌고 언덕 올라간 플레이 한 거고 그 와중에 적들 70이라든지 헤비들이 너무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양각 잡혀가지고 운 좋게 꿀을 빨았던 영상이지.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이분이 센스 있게 빨리 언덕 올라온 플레이가 좋았고요. 후반에는 타이밍이 좀 늦었다. 좀 더 빨랐어야 됐다. 적 베이스 가는 플레이가 경전차 입장에서. 직접 딜은 2437딜이고 스팟 딜은 1345딜. 2급에 카미카제 훈장. 이거는 아까 9티어 코네이를 충각으로 죽였기 때문에 받는 훈장이죠. 이게 이 탱크가 레이팅 주작 탱크인데? DPM만 어떻게 잘 신경 써가지고 딜만 많이 넣는 플레이 잘하면은 레이팅이 이렇게 뽑힌다고? 2400딜인데? 물론 2400딜이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레이팅이 상당히 높게 나오네요. 레이팅 주장 탱크인데?